안녕하세요. 꽃뿌린의 선인장 이야기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모나데늄 에키눌라툼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코덱스입니다. 이 식물의 원 자생지는 잠비아나 탄자니아 쪽이라고 하고요. 잎에 아주 가는 털들이 뒤덮여 있는 모습입니다. 이 가는 털들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네, 아주 까칠까칠한 모습이죠. 작은 가시들로 변화가 되고요. 지금 이 아이는 꽃이 피어 있는 건데요. 꽃이 아주 좀 독특하게 생겼죠. 바닥을 보고 있는데 조금 들어서 보여드리면 네, 이런 모습입니다. 역광이라 역광이라 잘 안 보이네. 완전히 뒤집을 수가 없어서. 독특한 모양의 꽃을 피워주고 또 성장을 하면 아주 멋진 괴근과 요 잎은 그 혹시 뭐 약초나 산에 좀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이 야생에서 잠대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 중에 예, 비슷한 이런 잎을 가진 아이도 있죠.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. 이 가장자리가 살짝 굵게 물들면서 물결 치는 모양과 아주 고운 털들이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모나데늄 에키눌라툼. 건강하고 예쁜 식물 선인장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